31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조금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시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좀 다시 보기 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보이시나요? 아, 이거 조금 가려지네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 이제 보이시죠? 아, 이제 볼게요. 자, 이번에도 괄호넣기인데요. 이 괄호넣기 문장 보면, 와, 너무 고마워요. 왜 고마워요? 여기 앞에 이렇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는 표현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요약하고 정리하는 의미가 있죠. 결국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정리한 문장이 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만 파악하면 이 괄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1번부터 4번 중에 무엇이 답일지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우리나라 네 가구 중한 가구. 네 가구 중한 가구니까 한국의 4분의 1은, 한국 4분의 1 가구니까 가족들 중에, 네 가족 중에 한 가족은 개나 고양이들의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대요. 아, 그럼 첫 번째 문장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가족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알수 있죠.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25.9%, 25%니까 4분의 1, 보통 4분의 1이 25%잖아요. 맞죠? 25%. 네, 25%인 606만 가구가, 실제로 이 606만 가구가, 4분의 1에 해당하는 606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볼게요. 이렇게. 결국 앞에 내용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자, 이런 관련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요구가 높아질까요? 요구는 여러분들 needs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엇을 원할까요? 그렇죠. 이거죠. 3번 내용 정리.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제도와 서비스, 반려동물 관련한 법과 반려동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 국가에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뭐 치료받을 때좀 싸게 해주세요. 의료보험 적용되게 해주세요. 또 반려동물 관련한 뭐 공원이나 뭐 반려동물과 함께 갈수 있는 식당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에이민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답 금방 찾으시네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 괄호가 있는 문장에 이런 접속사 또는 연결 표현들 또는 끝나는 마지막 말, 어미들, 뭐 무엇 하기 때문이다, 또는 뭐할수 있다 이런 표현들 있죠? 문법적인 의미의 표현들을 잘 찾으시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느 부분에 답이 있는지 금방 찾아서 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내년에는 이러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될 예정이다. 예산을 확대될 예정이다. 말이 어색하네요. 예산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확대되다가 피동이니까 을이 올수 없죠. 예산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암리타님,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저도 설명하려고 했는데, 육성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육성. 볼게요. 자, 한번 들으면 바로 아실걸요? 육성하다라는 것은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자, 같은 의미의 단어 뭐가 있냐면요. 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르다. 키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육성하다는 주로 1번 어떤 산업 또는 어떤 기관 이런 것들을 더 성장하게 만들다. 성장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두 번째 의미로는요, 인재, 특별한 능력,
등을 키우다. 이제 초반에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능력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성장하게 만들다, 키우다 이런 의미로 육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육성, 육성하다, 기르다, 키우다, 뭐 성장시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어려운 단어들 없는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으시죠? 이것도 마지막 정리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반려동물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 현황이 현재 상태죠.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정말 많이 기른다. 이 네 가구 중에 한 가구, 실제로 조사해보니 25.9%인 606만 가구였다. 우리 이거 점 이렇게 찍어서 나왔을 때 또는 가로로 나왔을 때 쓰기 53번에서 점으로 찍어도 되고 65.9%인 606만 가구라고 써도 된다고 했었죠. 53번 쓰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요구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추측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반려동물 산업을 더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이 더 커질 거야, 더 성장할 거야, 성장하기 위한 돈, 예산이 더 많아질 거야 라고 추측하고 있죠.